안녕하십니까. 사바 천일기도 천일법문제 87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겁을 보소청주는 유치 부분에 우리말 약사청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양을 올리는 유치, 또 공양을 올리고자 하는 대상과 그 숫자에 대한 청사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유치 부분이죠. 희건설법연정 잔공양 12원성 약사 유리 광불 훈군작법왕기 묘원 자우복이설 우두지명 양정천주지묘공지체 수미건성감인 참사복의 강부 향연왕표일심선진사 암증 그러므로 청성어린 법의 자리 마련하여 최선다의 공양들을 올리오니 시비 대원이로 가신 약사열의 부처님은 은근하게 법의 향기 전하시고 묘한 진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측으로 엎드려서 소의 머리차에 향기 맞는 듯이 조심스레 미묘 공양 올리오니 부족함은 있사 오나정성들을 생각하여 잠시 남아 법의 세계 떠나시어 이 자리에 강림하여 주시기를 일심으로 거듭 세 번 청합니다. 다음은요, 환갑이나 진갑, 뭐 결혼식 등 행사에서 몇 석의 자리를 잡아야 하는가 하듯이 공양을 대접하고자 하는 초청의 대상과 숫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청사인데요. 아무 일심 봉증 아무 일심 봉증 아무 일심 봉증 단거만월 광화군미 상행이륙지용자 증접사생이에 달 12원성약사유리광불 유원자위강림도량수차공야 가르침에 따르오이며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받들어서 청하옵니다. 마인월세계 계시면서 미혹한 중생들을 교화하고 변함없는 26대자 비의 실천으로 테란스파사생들을 해탈세계 인도하는 12대원승취하신 약사 열의 부처시여 원하오문 자비 심을 베푸시어 이 도량에 강림 하야 공양을 받으소서. 다음은 약사열의 부처님이 오시는 길목을 꽃과 향으로 깨끗하게 단장하는 환영 행사로서 향을 태우거나 꽃을 뿌리거나 꽃다발을 증정하는 향화청인데요. 향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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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특별 행사 시에 축가를 부르듯이요. 약세레불과 권속들이 오신 길목에서 노래나 개송으로 찬탄한 가영이지요.
동방세계명만월 불호유리광교결 두상설라청사산미간호상 백여설보아일심규명등리 동방세계예시오니만월이라불호며 천리문유리광불 광명들은 고결하고 머리 위에 나게 모습 푸른 산과 같사오이며 미간 중에 백호사은 백설같이시 오니 저희 제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오늘은 공양 올리는 이유인 유치와 공양 올리는 대상과 숫자에 대한 청사, 부처님 오시는 길목에 꽃과 향으로 환영하는 향화차, 또 오시는 부처님께 축하 노래를 해드리는 가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불공 기도에 대한 바른 이치 터득하실 기원 드리면서요. 스바천기도 천일법문 제87회차. 자, 설봉이었습니다.